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은 음력이 두 번째 시간. 예. 이 앞번을 보세요. 미둘, 파둘, 미둘, 파둘. 위에 첫째 마디는 고음으로 서밍해서 엄지를 꺾어주고, 밑에는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파, 솔, 위엔 또 서밍해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솔, 라, 라도 요거 조금 더그 소리 유지할 수 있도록 라 소리 좀 조금 더귀 기울여서 만들어 보고 불어보세요. 그다음에 솔다 막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도미레파미 솔파라 솔미파레도. 예, 조금 그 뒤는 조금 빠르죠. 그래도 다 서밍하고 풀어주고 도하고 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써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지만 손이 기억을 해야 돼요. 손이 기능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낮은 음으로 다 미파가 아니라 미파 솔라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잘했을 거야. 그죠?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서밍으로 움직이면서 소리 호흡도 여기에 맞게끔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게 많아요. 같이 맞춰볼게요. 둘, 셋, 넷. 자, 거기까지. 도미레파까지. 도미레파. 자, 요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자꾸만 입으로 하면서 도미레파 도미레파 이렇게 빨리빨리 입으로 연습을 손가락 연습을 하고 그렇게 불면 좀더 빠르게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맞춰볼게요. 하나, 둘, 시작.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잘 움직이나요? 아, 선생님, 소리가 자꾸만 울퉁불퉁해요. 막 위로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왔다니까? 막, 이게 서밍이 됐다가, 저는 밑에 게 서밍이 되고, 위에 건 서밍을 뺄 때도 있네요. 예, 그래서 엄지를 꺾어주고, 살짝, 턱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주고, 내려주고 하면은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아, 혹시 서밍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바로 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어떠세요? 호흡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얇게, 세게 쭉, 그리고 소리가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잘 됐습니까? 어렵죠? 엄지가 막 왔다 폈다 왔다 폈다. 예.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니까는 선생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숨 쉬고 우. 그다음에 앞부 보고 준비. 하나, 둘. 어떠세요? 사실 이게 도도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연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눈이 먼저 보여야 되고 악보가 그 다음에 손이 꺾어주는 거 풀어주고 막아주는 거 그거를 자꾸만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한번 선생님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이제 손만 미파 서밍 솔 파 솔 솔라 솔라 솔 자기가 입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맞춰보고 오늘 연습 마칠게요. 준비 이번에 좀 잘하자 시작 위로
와,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찍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틀면서 연습해 주세요. 그럼 안녕!